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2019년 한 해가 가고 벌써 2020년이 되었는데요. 나이를 점점 먹어가니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네요. 새해가 되면 다들 새해 다짐 한 가지씩은 하시잖아요. 올해에는 몸을 멋지게 키워서 여름을 신나게 불태우자라든지 돈을 좀 모아서 멀리 해외여행을 다녀오자라든지 아니면 올해는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을 쌓아보자와 같은 그래서 이번에는 새해 다짐으로 많이들 하시는 책 읽기와 관련된 이북 제품을 소개하고 비교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마존 킨들 제품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이북 시장은 생각보다 많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 이북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의 권수도 다양하지 않고 가격도 종이책에 비해 많이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이북 리더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저처럼 책 읽기가 쉽지 않으시거나 무거운 종이책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책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어 책에 대한 흥미를 일으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스마트폰 무게만한 종이책보다는 가벼운 이북 리더기를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지하철이나 버스, 카페 등 시간이 잠시나마 빌 때마다 책을 읽으니 책을 자주 읽을 수 있고 책에 대한 흥미도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북 리더기가 있으면 그래도 없는 것보단 틈날 때마다 자주 책을 읽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비교해드릴 두 가지 제품은 마치 종이에 인쇄된 듯한 화면을 보여주는 이 잉크 디스플레이를 채용한 리디북스의 리디페이퍼와 크레마 카르타지 제품인데요. 일반적인 LCD나 OLED 화면에 비해 반사도 거의 없고 눈부심도 적기 때문에 눈의 피로감이 굉장히 적어서 눈이 피로해지기 전에 책 읽다가 졸려서 잠이 오는 눈에 친화적인 제품입니다. 리디페이퍼 제품이 좀더 최근에 나온 제품이긴 하지만 두 제품 다 동일한 프로세서를 채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1GB 램에 8GB 기본 저장 공간과 추가적으로 마이크로 SD로 확장 가능하다는 점은 같은데요. 둘다 300ppi의 6인치 디스플레이에 자이로 센서를 내장해서 자동으로 화면 회전이 가능하고 내장 배터리도 1500mAh 그리고 가격도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구입해야 할지 망설이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만의 추측이긴 하지만 아마 두 제품 모두 같은 대만 회사의 제품이지만 케이스나 약간의 펌웨어 변경 등을 통해 다른 기기처럼 보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이런 사소한 차이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외관의 경우 크레마 카르타지 제품은 한 손에 쥐고 보기 편하게 한쪽 면이 조금 더 폭이 크게 디자인되었는데 확실히 한 손으로 쥐고 책 읽기에는 편하지만 한쪽만 툭 튀어나온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도 나뉠 것 같긴 합니다. 리디페이퍼 제품은 한쪽이 약간 폭이 더 넓긴 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나진 않기 때문에 화면을 쥐고 책을 읽을 때 화면이 잘못 터치될 확률이 어느 정도 있기도 한 편이고요. 그래도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한 손으로 쥐고 보기에는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게도 173g으로 크레마 카르타지의 194g보다 21g이나 가볍기 때문에 따로 손잡이 부분이 없어도 한 손으로 쥐어도 손목에 크게 무리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리디페이퍼는 확실히 화면 전환에 사용되는 웨이브폼이 개선되어 크레마 제품보다는 화면 전환이 빠르고 답답함이 덜했습니다. 그리고 크레마 카르타지 제품은 터치 입력이 잘 안될 때가 많아서 다시 터치해줘야 한다든지 조금 시간을 두고 살짝 길게 눌러줘야 할 때가 있어서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리디페이퍼 제품은 크레마 제품에 비해 살짝 터치해줘도 입력이 잘 되고 입력도 잘 먹히는 편이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제품 다 물리 버튼이 있긴 하지만 버튼 입력 시 딸깍딸깍 거리는 소리가 꽤나 커서 조용한 곳에서 사용하기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리디페이퍼는 버튼이 폭이 너무 얇고 눌림감도 좋지 않아서 누를 때마다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버튼도 누르기가 쉽지 않아 차라리 화면 터치를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크레마 카르타지 제품은 버튼의 폭이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누르기는 쉽지만 역시 버튼이 약간 함몰되어 있는 편이라 리디페이퍼, 크레마 카르타지 제품 둘 다 물리 버튼의 입력감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독성 면에서 리디페이퍼의 화면이 크레마 카르타지 제품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리디페이퍼가 좀더 선명하고 가독성이 더 좋은 편이고 크레마 제품은 화면 스와이핑을 통해 화면의 밝기 조절은 가능하지만 색온도 조절은 따로 홈화면의 설정에 들어가서 변경해줘야만 하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리디페이퍼 제품은 한 손가락 스와이핑으로 밝기 조절, 두 손가락 스와이핑으로 화면의 색온도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크레마 제품보다는 사용하기 편했습니다. 하지만 두 제품 다 색온도 조절을 통해 부드러운 색감으로 조절했을 때 화면이 좀 많이 누렇게 변하는 느낌이어서 부자연스럽고 약간 거부감이 들기도 한다는 점은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리디페이퍼 제품의 경우에는 페이지 넘김 버튼 반대편에 퀵 버튼이 있어서 간단한 설정을 홈화면의 설정으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설정할 수 있고 또퀵 버튼을 다른 기능으로 매핑도 가능하기 때문에 크레마 제품보다는 상대적으로 유저에게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리디페이퍼와 크레마 카르타지 둘다 3.5mm 이어폰 잭은 없지만 블루투스를 탑재하여 무선 이어폰 연결을 통해 책의 내용을
내용을 읽어주는 TTS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굳이 책을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책의 내용을 귀로 들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면은 있지만 확실히 직접 정독해서 읽는 것보다는 머릿속에 내용이 잘 들어오는 편이 아니라 저에게는 좀 맞지 않는 면이 있었지만 읽어주는 톤이나 목소리가 많이 자연스럽진 않지만 또 저절과 목소리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책을 눈으로 보기 힘든 상황이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괜찮으실 기능인 것 같습니다. 또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크레마 제품 같은 경우에는 APK를 통해 다른 이북 회사의 뷰어나 어플을 설치해서 기존에 구매했거나 보유하고 있던 이북을 볼 수 있는 확장성이 우수하지만 EDPaper 제품의 경우에는 EPUB이나 PDF 파일 등을 직접 넣어서 읽을 수는 있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APK 파일 설치를 통해 다른 뷰어나 앱의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다른 호환성 좋은 중국산 제품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크레마 제품을 구입하셔야 하는 수밖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잉크 디스플레이의 특성상 화면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화면이 계속 켜져 있기 때문에 무게가 좀 나가더라도 배터리의 수명 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덮개가 있는 케이스를 사용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크레마 제품은 나름 액세서리가 다양하고 가까운 알라딘 중고서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 접근성이 높은 편이지만 EDPaper 제품은 따로 오프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EDPaper가 조금 더 최근에 나온 제품이라 그런지 화면도 가독성이 더 좋고 무게도 가볍고 좀 더 빠릿하면서 인터페이스가 크레마 제품에 비해 유저 친화적이지만 다른 뷰어나 이북 앱들을 통한 확장성은 크레마 카르타지 제품이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 본인이 선호하는 책이 어느 회사의 이북 마켓에 더 많이 있는지 한번 훑어보시고 EDBOOKS의 책들만으로 괜찮고 가끔 EPUB 파일이나 PDF 파일 등으로 넣어서 보면 충분히 괜찮으실 것 같은 분들은 좀 더 성능이 괜찮고 가독성도 좋은 EDPaper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기존의 다른 이북 사이트 등에서 구입하신 책들도 많으시고 다양한 뷰어 등의 확장성이 중요하신 분들은 EDPaper 제품보다는 크레마 카르타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EDBOOKS의 책들만으로 충분했고 가끔 구글 플레이북 스토어에서 구매한 EPUB 파일을 넣어서 보는 것으로 충분해서 EDPaper 제품이 부드러워서 크레마 카르타지보다는 EDPaper 제품이 손이 더 많이 가긴 합니다. 아무튼 2020년 새해 다짐으로 책 읽기를 선택하신 분들이 본인에게 맞는 이북 리더기 구입을 통해 책 읽기 습관을 기르셔서 2020년 올해 새해 다짐은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중국산 이북 리더기와 아마존 킨들 페이퍼 화이트 제품도 리뷰해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 볼.